이거 쓰시면요 다음날 진짜 피부결이 다르고요 피부가 환해지는데요 약간 눈빛에서 이 진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어 뭐야 나 건성 맞아? 나 속건조 없어짐? 아 진짜 어떡해 너무 좋아 다음날 일어났는데 피부결이 다른 거예요 이 정도는 진짜 지분 있다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저의 Fall in Love 사랑의 시그널이 아주 제대로 통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약 한 1년 전부터 내돈내산 탈탈 털어서 통장아 미안해 진짜 영업했었던 찐템인데요 영업하면서도 제가 이건 진짜 확신이라고 막 약간 역정내고 화냈었던 바로 그 제품 쓰면서도 너무 좋아서 또 쟁여놨었던 바로 그 제품 와 진짜 공병만 10개가 넘어가는데요 공병만 봐도 배불렀었던 바로 그 제품과 오늘 제대로 시그널이 통해버렸습니다 제가 소개하면서 자화자찬하면서 이 정도는 진짜 지분 있다고 약간 백화점 그 어떤 거 뺨치는 스킨케어 찐이라고 소개를 했었거든요 오늘 그 제품을 제대로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니스프리에서 이 제품과는 뷰티 유튜버가 처음으로 만난 콜라보레이션이라고 하니까 아 진짜 어떡해 나 너무 짜증나 고맙습니다 엄청난 프로모션으로 찾아갈 예정이니까요 살짝 스포를 해보자면 거의 뭐 하나와 약 하나가 만난 느낌인데 여기에 뭔가 할인 살짝 조금 더 더한 느낌? 하는데 할인이 뭔가 살짝이 아니에요 좀 많이 지금부터 저랑 같이 영상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물랑 여러분 지금 살짝 느낌이 오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제가 작년부터 정말 미친 듯하게 영업했었던 바로 이니스프리 블랙티 유즈 인핸싱 앰플입니다 이니스프리가 약간 실수했다 이니스프리 왜 이렇게 잘 만들었어 라고 얘기했었던 바로 그 제품 맞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이 이니스프리 블랙티를 알게 된 게 작년에 이니스프리 라이브 커머스를 단순 출연으로 나가게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사전 미팅에서 담당자님이 이 이니스프리 블랙티를 영업하는데 아 진짜 비트 쪼개가면서 약간 눈빛에서 이 진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 이니스프리 블랙 너무 좋다고 막 이거 쓰시면요 다음날 진짜 피부결이 다르고요 피부가 환해지는데요 이거 안 바르면요 사람들이 왜 얼굴이 칙칙해지냐고 물어보는데요 라고 하는데 아시죠 여러분 약간 눈빛과 그 말투만 봐도 아 이분이 이게 진심이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게 아 근데 말하는 걸 듣는데 너무 진심인 거예요 그래서 안 써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전 미팅이 끝나고 나서 바로 이걸 써봤는데 아 진짜 어떡해 너무 좋아 써보자마자 아 그분은 진심이 맞으셨구나 라고 제가 바로 시그널에 한번 통해 버렸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겨울이었거든요 겨울인데 이걸 쓰자마자 어 뭐야 나 건성 맞아? 나 완전 중성 피부? 나 속건조 없어짐? 하면서 찐 영양감이랑 이게 수분이랑 보습이랑 같이 느껴지는데 피부에서 광채가 차르르 도는 게 아 진짜 미쳐버린 줄 알았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처음 얘를 테스트해보고 나서 아 이거 진짜 좋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음날 일어났는데 피부결이 다른 거예요 피부 컨디션이 다르고 피부 변화가 눈에 약간 보이더라고요 그때부터였나요? 제가 약간 이니스프리에 제대로 반해버린 게 그러고 나선 제가 방송하고 제가 사고 이니스프리 공홈에 들어가서 세일 때마다 엄청 쟁여놓고 방송마다 찾아다니면서 이니스프리 제품을 진짜 제가 진심을 다해서 구매했어요 와 진짜 제가 내돈내산 이렇게 털어가지고 진심 담아서 구매했었던 제품이 진짜 오랜만이어가지고 막 영상 저도 흥분해가지고 여러분 진짜 이니스프리가 제대로 실수 한번 했다고 내 통장을 아주 그냥 아작을 내버리려고 한다고 진짜 그 정도로 제가 써보자마자 완전 홀릭돼가지고 엄청 영업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아 진짜 제가 작년 겨울 내내 이니스프리 블랙티에 완전 빠져가지고 진짜 헤어나질 못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아시죠 여러분 제가 영상에서도 공병을 6개 7개 정도 보여줄 정도로 엄청 애정하는 게 티가 났었고 제가 한 달에 사용하고 테스트하는 제품들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니스프리 블랙티는 뭔가 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조금 추워진 이 계절에 아 이니스프리 블랙티는 내가 못 참지 작년 내내 너무 잘 썼는데 올해 뭔가 다른 걸 써볼까 하다가도 아니야 아니야 정신 차려 너 이니스프리 블랙티 써야 돼 하고서 올해 제가 다시 쓰기 시작했는데 너무 만족도 최상이에요 아 진짜 여러분 이거는 진짜 써보면 알아요 왜 제가 이렇게 눈빛 진심 담아서 레이저 쏘아가면서 비트 쪼개가면서 여러분들한테 영업하는지 여러분들은 써보면 알 겁니다 이건 진심이에요 찐이에요 대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쓸수록 확신의 앰플이라는 느낌이 제대로 와버린 이니스프리 블랙티 앰플인데요. 이게 출시가 된 지 3년째인데 3년 만에 200만 병이 판매가 됐다고 해요. 많은 판매량으로 입증을 할 수가 있고 이니스프리 안에서도 재구매율이 1위라고 해요. 써보신 분들은 이 진짜 확신의 앰플을 계속 재구매한다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여러분, 아 언니 이니스프리 블랙티 좋은 거 알겠고 그러면 어디에 어떻게 왜 누가 쓸 수 있는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지금 영상에서 하나씩 또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첫 번째, 쓰면 어디에 좋은가요? 바로 피부결, 피부톤, 피부 항산화, 피부 영양감, 탄력, 마지막 진짜 중요한 거 피부 컨디션이 달라집니다. 거기에 플러스 덤으로 뭔가 화장도 정말 쪽쪽쪽 잘 먹기 때문에 이걸 쓰면 정말 다방면으로 내 피부가 좋아진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몰랑이 분들은 언니 다른 앰플도 추천 많이 했는데 이거 다른 앰플이랑 비슷한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아니요, 달라요. 진짜 제가 다른 앰플이랑 똑같았으면 이렇게 작년부터 지금까지 1년 넘도록 찐으로 영업하지 않았을 거고 뭔가 다른 앰플은 뭔가 물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손등에 올렸을 때 그냥 뭐 주르륵 하고 흐르는 느낌이고 얘는 진짜 찐 고농축 같은 느낌? 그 얘는 써보면 아 얘가 진짜 찐이구나, 이게 진짜 고농축 앰플이구나 라는 게 제대로 느껴져요. 이뿐만 아니라 실제로 피부결, 피부 수분, 탄력에도 효과가 있다고 입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 요즘 정말 열심히 써주고 있는데 하루하루 쓸 때마다 매일 좋아지는 피부 컨디션 회복까지도 느낄 수 있으니까 피부 속부터 뭔가 탄력감이랑 수분감이랑 영양감을 쫙 채워주고 싶은 분들한테 아 그냥 써보라고, 제발 써보라고, 내가 쓰면 엄마가 뺏어 쓰고 내가 쓰면 남자친구가 뺏어 쓸 수 있는 진짜 그런 확신의 앰플입니다. 오, 이거 쓰면 끈적이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요. 저 끈적이는 거 싫어하고요. 제 남자친구도 끈적이는 거 싫어합니다. 영양 앰플인데 무겁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영양 앰플인데 안 무거워요. 그냥 뭔가 찐 수분감인데 보습감이 같이 느껴지는 제품? 그래서 진짜 무겁고 답답하고 피부가 뭔가 막는 듯한 느낌은 전혀 느껴지지 않으니까 저 그런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써보세요. 써보면 아, 왜 아랑 언니가 이렇게까지 영업하는지 알 것 같다라는 느낌을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진짜 컨디션이 너무 안 좋거나 밤을 많이 샜을 때는 이거 블랙티 마스크팩 있거든요. 마스크팩 써주고 앰플 같이 써주면 그날은 뭔가 응급 처방 같은 느낌으로 정말 피부가 완전 쫀쫀해지니까 그렇게 같이 써보시는 것도 좋아요. 아침에도 쓸 수가 있거든요. 아침에는 얇게 한두 겹 정도 살짝만 레이어링 해주면 화장이 진짜 쫀쫀하게 잘 먹기 때문에 아침에도 충분히 쓸 수가 있어요. 아 그리고 이거는 댓글인가 DM으로도 질문이 왔었는데 저 민감성인데 쓸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도 있더라고요. 피부 자극 테스트, 하이포 알러제닉 테스트, 그리고 뒤에 보면 피부과 테스트까지도 완료했기 때문에 민감하신 분들, 예민하신 분들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합니다. 제 피부 엄청 민감한데 제 피부에서 일단 공병이 10개 정도 나왔을 정도니까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요? 아 그리고 여러분, 아까 앞에서 살짝 스포했는데 이니스프리 블랙티 앰플이랑 진짜 찰떡궁합으로 너무나도 잘 쓰는 제품은 바로 짜자자 이니스프리의 블랙티 유즈 인핸싱 앰플 마스크팩입니다. 아 제가 앰플로 시작해서 마스크팩까지 진짜 찐으로 넘어왔는데 이 두 단계를 같이 사용을 해주면 진짜 그날 난리나네 난리났어. 아주 그냥 피부 영양감이 쫙 먹는데요. 요거는 요즘에 나이트 케어 단계에서 엄청 잘 써주고 있어요. 제가 항상 5개, 6개씩 쟁여놓고 쓰고 있는데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씩 써주다 보니까 진짜 줄어드는 속도가 어마무시하더라고요. 이 앰플이 30ml가 기본이거든요. 이 30ml 앰플을 약간 마스크팩 하나로 압축시켜놓은 듯한 느낌? 앰플 한 병을 다 때려넣은 듯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얼굴에서 느껴지는 찐 영양감이랑 보습감이랑 약간 광채랑 피부 톤이랑 아주 그냥 난리 나거든요. 제가 이 마스크팩 진짜 좋아하는 이유는 탄력, 윤기, 보습, 수분, 광채 이런 게 그냥 이 마스크팩 하나에서 그냥 쫙 담겨있는 듯한 느낌이고 마스크팩 쓰고 난 다음에 앰플 위에다가 한 겹 쫙 같이 레이어링 해주면 진짜 좋기 때문에 두 개를 찰떡궁합으로 같이 써주는 걸 제일 추천드려요. 추천! 최고! 찰떡궁합 완전 좋아! 성분도 체크를 해야 되는데 리셋 컨센트레이트 성분뿐만이 아니라 히알루론산, 세라마이드, 알란토인 뭔가 알짜배기 성분만 담았고요. 피부톤 케어할 수 있는 성분이 아데노신, 나이아신 아마이드까지 들어가 있어가지고 미백에도 도움을 줍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진짜 사랑에 빠진 포린 러브 이니스프리의 실수다, 이니스프리가 너무 잘 만들었다라고 얘기했었던 이
이니스프리의 앰플과 마스크팩을 오늘 진짜 찐으로 소개를 했는데요. 제가 오늘 이렇게 찐으로 소개하고 여러분들한테 영업할 수 있었던 이유, 이니스프리의 이 블랙티는 진짜 뷰티 유튜버와 처음으로 콜라보레이션 기획전을 연다고 해요. 여러분 아시죠? 이런 첫 콜라보 기획전은 가장 좋은 프로모션과 할인 혜택으로 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이니스프리에 정말 기둥을 탈탈탈탈 털어와가지고 최고의 할인율로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 여기저기 다 비교하고 오셔도 됩니다. 진짜 저기 동네 한 바퀴 다 비교하고 오셔도 자신 있어요. 그 정도로 저 지금 확신입니다. 이니스프리 블랙티 앰플 30ml는 정가 35,000원인데요. 38% 할인에 증정품으로는 본품 용량 30ml 정도가 더 추가 증정된다고 합니다. 대용량 50ml는 정가 53,000원인데요. 38% 할인에 본품 용량 30ml 제공에 4,000원 상당의 마스크팩 추가 4개까지도 증정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라이브 혜택이 역대급인데요. 다가오는 10월 24일 저녁 7시에 이니스프리 공식몰에서 라이브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라이브 이벤트 첫 번째, 구매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전부 블랙티 트리트먼트 에센스 25ml를 증정해드리고요. 두 번째, 여러분 라이브 중 이벤트가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무려 신라호텔 숙박권, 아 진짜 미쳐 내가 가고 싶어. TWG 블랙티 세트 그리고 괄사를 여러분들한테 전부 드리려고 하니까요. 라이브 중 이벤트 놓치지 말아주시고요.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 그리고 댓글란 확인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점은 이니스프리 오피셜 계정으로 문의해주시는 게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답변을 받아볼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오피셜 계정으로 문의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언제? 10월 24일 저녁 7시 이니스프리 블랙티와 아랑의 첫 기획전으로 만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니스프리 블랙티 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 끝!